아 맞아 미자 누나 술 좋아하니까. 아 저는 차를 갖고 가세요. 아 그럼 저 혼자. 아 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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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이 대리하면 되지. 와. 아 진짜요? 네. 미자한테는 실수 아니에요? 단박에 술을 거절하는 거는요? 우리 미자한테 당황할 수 있죠, 그죠? 미자가 네. 배려 차원에서도 그냥 한 잔 받고 그럼 안 먹더라도 한 입 딱 이렇게 싹 그치? 이제 딱 부딪히고 어디야 꽁꽁 미자 씨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딱 챙겨줄 마음으로 하고 딱 사이드를 바꾸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답! 정답이요? 아 저는 차를 갖고 가세요? 아 그럼 저 혼자 아 대리비 드릴까요? 아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. 어 솔직하게 물어봤어요. 아 지금 제가 물었어요?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. 그쵸? 싫다는 건가? 아 제가 그러니까 데려다 드리는 거에 생각해서. 아 진짜요? 네. 아 그냥 제가 갈게요. 아 그냥 제가 갈게요. 같이 마시고 제가 가는 걸로. 그렇죠. 아유 반갑습니다. 어 저 생술인데. 결국에 같이 마시네요. 나이 여쭤봐도 돼요? 84년생이요. 아, 네. 몇 살이시지? 저는... 왜 당황하지? 어린가 보다. 저는 86년생. 어? 진짜요? 두 살 어리다. 좀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. 네, 아니 되게 저보다 어려 보이셔가지고. 약간 떨렸는데 눈이. 네. 아니, 그냥 죄송해가지고. 네. 아니요, 전혀. 네. 그러면 아. 하시는 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저는 네. 지금은 라디오 DJ예요. 어. 네. 뭐 하세요? 아 저요? 저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인데요. 아 애널리스트. 네. 네. 와. 어머. 두 살 어리고 신용평가사 연구원이래요. 어떠세요? 신용은 확실하네. 신용평가 연구원 전 그런 거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.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러면? 그런가 봐. 그러니까 메인 업무가 예를 들어서 육삼빌딩이나 이런 빌딩을 건설을 하잖아요. 제가 그 부동산 사업성 평가부터 해서 그 여기서 그쪽이랑? 얼마나 이익이 창출될 거고 원금을 거래를 하는 수 있다. 이런 걸 제가 평가해 주는 역할. 저분들이 다 돈을 결정하는 거네요, 그렇죠? 부동산 막 이런 걸 평가하다 보면 네. 집이나 뭐 이런 작은 거에 부동산 되게 쉽겠네요. 네,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. 중간 중간. 뭔데요? 어, 되게 좋다. 부동산 쪽 많이 좀 보고 있어요. 아,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하기만 하면 망해가지고. 아. 야! 그러니까 아빠가 찍은 것만 안 사면 되거든요. 네. 네. 진짜 그게 되게 심했었는데. 네. 어, 좋네요. 이렇게 전문가가 또. 아, 예, 부동산 쪽은. 여쭤보시면? 어, 진짜요? 와, 이거 확실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. 장강 선생님이 부동산 뭐 잘 안 되시나요? 그동안 사놓은 건 다 날라갔고 또 하나 남아있는 거는 제주도. 거기 제주도 땅값이 좀 올랐어. 많이 올랐죠. 어, 우리 건 그냥 있어. 어머니 건 그냥 있어요. 어느 정도 되면 말도 못 다니는 길이래요. 아 진짜로? 우리 남편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귀가 너무 얇아. 아 진짜요? 누가 뭐라고 후배 뭐 친한 후배 쏙닥거리면은 다 믿어. 네. 그래갖고 뭐 어디 좋다 그러면 그래. 그리고 돈 며칠 빌려달라 그러면 톡 꺼주고. 어, 연락처 좀 못해. 연락처.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? 아니 돈 빌리려고. 근데 이거 방송 네. 막 출연하는 거 걱정 안 됐어요? 저 되게 옛날에 방 두 번 좀 나왔어요. 방송을 두 번이나 나왔대요. 어, 나왔어요? 세상에 이런 옛날 일이? 고등학교 때 그 장학 퀴즈 나가서요. 와. 한번 우승해서. 진짜요? 와, 진짜? 완전 똑똑. 이야, 이야. 아, 친구네. 아유. 똑똑한 사람이네.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? 네, 거기서. 소름. 그리고 뭐. 한번 우승하니까 우승한 사람 모아가지고 몇 번 또 나가고 왕중왕에도? 왕중왕 결승자. 우와! 결승 대단하다. 우와. 배를 잘 문들러가지고 아. 와 진짜 똑똑하다. 와 그러면 영어도? 영어 네 나쁘지 않죠.
나쁘지 않죠. 되게 자신감 있다. 영어 나쁘지 않죠가 나쁘지 않아요. 진짜 아, 자기가 잘하는 걸 영어.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. 뽕. 제가 하나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어, 정말요? 네. 심각한데? 아, 괜찮아요. 장난 아닌데? 이 순간 딱이야. 2,000원.